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참, 이번에 이제 터키에서 뭐 선거가 이제 2차 최종 선거가 결국은 기존의 그런 대통령이 계속 종신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습니다. 야당이 다 단합해가지고 단일 후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종신 집권에 브레이크를 거는데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정말 특히 대선 결과를 보면서 이 나라가 참 많이 어려워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터키는 이제 한국인들이 참 많이 찾는 그런 관광지지 않습니까? 역사도 풍부하고 또 문화도 아주 풍부한 그런 나라죠. 나라고 또 이제 특히 그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터키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례지이자 또 초기 기독교를 개척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진 곳이지 않습니까? 터키는 또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이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많이 가지신 분들을 터키 여행을 하다 보면은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이제 지금 한 20년 전 터키를 이제 방문을 한 두 번 정도 했는데, 그때 이제 가졌던 인상은 트루만 이 저 제국을 가졌지 않습니까? 오스만 터키. 그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게 관의 비중, 정부의 규모가 큰 나라구나. 그러니까 관리들이라든지 군인들이 참 많은 나라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나라가 인플레이션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심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환전하는 데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곳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터키 대선 결과를 전하는 그런 외신 기사들을 보니까 에르도안 뭐 살인 물가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심하죠. 이제 그런 속에서도 중앙은행 총재를 이렇게 세 명이나 갈아치우면서 금리를 낮추고 통화 공급을 늘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백성들 가운데서 일부 사람들은 금리를 낮추니까 당장 고통을 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표를 던져준 거죠. 내가 참 예. 21세기 술탄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2003년부터 총리와 대통령으로 20년간 집권한 그에게 또 중간에 임기 전에 개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본인이 통과시켰군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2033년까지 종신 집권할 수 있는 그런 태전 이게 터가 이제 다 구축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카이로에 있는 이 동아일보 기자가 전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걸 읽어보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그냥 마지막까지 가겠구나. 이번에 성공한 요인이 정년 요건을 폐지해서 연금 조기 수령이 가도록 하도록 했다. 돈 막 푼 겁니다. 가스와 인터넷 데이터를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하겠다. 정부 재정을 확 그냥 예. 준 겁니다. 원한 대선 기간 동안 공무원 임금 45% 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도 정격 발표했다. 포퓰리즘이 아주 전형적인 대중영합주의 정책의 전형적인 그런 정책을 쓴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도 앞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저는 선거가 이렇게 망가진 상태에서 좌파들이 이런들 권력을 지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이러죠. 뭐죠? 예. 돈을 그냥 원하는 대로 줄 겁니다. 전문가들은 에르도안 대통령 재집권으로 터키 경제가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려할 필요가 없이 그냥 빠질 겁니다. 고금리가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희귀한 그런 논리로서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금리를 5차례나 인하했다. 19%인 기준금리는 8.5%까지 낮아졌다. 엄청난 발권력을 동원해가지고 통화를 공급한 겁니다. 다음에 뭐 어떻게 될지 지지자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당장 금리가 낮추니까 기분이 좋고 사
잘 것 같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정책들이 뭐 국제적으로 이 보면은 뭐 그냥 간단하지 않습니까? 비상금 싸게 공급하고 금리 낮춰주고 원하는 거 주고 최저임금 낮추고 높이고 예? 봉급 인상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거든요. 자신의 입장에 반대하는 중앙은행 총재를 최근 몇 해 동안 세 차례나 경질했고 사위를 재무장관에 앉히고 이런 역주행 통화정책은 그냥 통화가 공급되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뛸 거 아닙니까? 지난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80%나 치솟았으며 최근에는 매달 물가 상승률이 40%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통화가치 하락이죠. 종이가 되는 겁니다. 최근 5년간 리라 가치는 달러 대비 77% 폭락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그런 그 권력을 계속 연장하기 위한 사람들은 쓰는 방법이 뭐죠? 가스 전기로 낮추고 그다음 그거 다 세금으로 때우는 겁니다. 공무원 수 늘리고 공무원 임금 늘리고 최저임금 높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예. 29일 미국 달러에 대해 리라하는 20리라 선을 기록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그의 승리로 초인플레이션, 초저금리, 외환 보유액 부족 같은 매우 고통스러운 위기가 튀르키에 닥칠 수 있다. 마지막까지 가겠죠. 이제 결국은. 마지막까지 가지 않고서는 이런 걸 뭐 그 방향을 선회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터키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마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일 겁니다. 이 보시죠. 예, 2022년도 여러분들 4월 73%, 매달 78%, 79%, 80%, 83%, 85%, 84%, 64%, 57%, 55%, 50%, 43%. 물가가 매달 뭡니까? 예, 40, 80 이렇게 뛰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예, 여기 역사적으로 보니까 아주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2000년대는 들어와가 상당히 좀 안정이 됐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80%이니까 이게 이제 공식적인 물가 상승률이니까 실질 물가 상승률이 이보다 훨씬 클 거라고요. 만성적인 그냥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터키에 이제 계속해서 돈을 찍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터키의 정부 부채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그냥 급속히 올라가네요. 이거 다 어떻게 갚을 건지 급속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이름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엄청나게 그냥 예 그냥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 뭐 가스도 수입하고 석유도 수입하고 이래야 될 건데 돈은 어떻게 버냐 이렇게 보니까 이게 경상수지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매번 적자입니다. 흑자가 거의 없어요. 경상수지가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차트인데 여기서는 2013년부터 여러분들 2023년까지 차트인데 거의 경상수지 적자가 그냥 만성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돈을 관광객들이 벌어주는 여행수지 같은 건 불렀을 테니까 그러면 무역수지는 어떻게 되냐. 무역수지도 보니까 뭐 예, 이게 0입니다. 물건 팔아가 여러분들 돈을 남긴 경우는 거의 없는 겁니다. 무역수지 적자, 재정적자, 경상수지 적자, 초인플레이션. 결국 파산하는 거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국제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면 이제 경제 위기에 그냥 거의 뭐죠. 최선두 그룹에 서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래도 이렇게 뭐죠. 종신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까? 국가가 참 한 집안의 가계 책임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러면은 뭐 정신을 차려가지고 좀 잘 돼 보려고 하겠지만 수천만 명의 여러분들 국민들이 선택하는 지도자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 터키를 보면서도 아주 큰 나라죠. 영토가 아주 큰 나라입니다. 30년 집권하는 그런 독재자가 나오는 거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에서 이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지금 이제 오늘 선을 보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의 다섯 번째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선거를 지키는 그런 노력들을 후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변에 많이 확산시켜 주시면은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